찰가마 밴드에서 과징금 150억을 부과받은 업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과징금을 내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행정거래위원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법원에서 또 날짜도 정해주셨거든요. 회생했을 때 언제까지 하나 지금까지는 주정이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130명의 노동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주정사는 사실 공정이 좀 가깝지 않잖아요. 막 귀찮고 고정된 자세에 운영장 가무지원팀에서 근무했던 이인규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경영난이 안 좋아졌어요.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 대부분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회생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업체의 회생인가에 대한 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파산하게 되면은 이제 A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130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요. 협력업체들이 줄다산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게 되면은 150억 원 중에서 22억 원을 회수할 수가 있었고요. 안 해주게 되면은 이보다도 못한 18억 원밖에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의를 해주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징금을 감경해 주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우려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알게 되어서 질의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요. 전원에 의해 안건 상정을 하게 됩니다. 동의를 하는 의견을 받아내게 됩니다. 결국 A라는 업체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현재까지도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데 좀 가치의 기준을 두셨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이 업체가 살아나면은 훨씬 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나 이제 감사 부담이 공무원들한테 크잖아요. 떳떳하게 할 말만 있으면은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회생 지원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예, 엄청 기뻤죠. 계장님 팀장님이랑 엄청 서로 박수치면서 잘 됐다고. 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하시는 다른 조사관, 사무관, 뭐 다른 직원 모두가 다 저처럼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공직자들이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인규 조사관님이 평소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뭐 법령이나 지침에 항상 얽매이 사실적인 모습은 또 없나요? 또? 너무 솔직해서 좀 자신 손해본 일이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부산 출장 해운대에서 술 먹었던 게 생각나요. 이런 점이 좀 특별했다? 글쎄요, 그렇게 특별했다 하는 이인규 조사관님이랑은 근무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인규 조사관님 언제 들어오셨죠? 2년 됐나 보다. 다시 거의 패셔니스타처럼 위원회에서 최고로 잘 있는 거예요. 패션 인사로 통하셨나? 재테크를 잘 하신다는 소문도. 그걸 빅토한테 나 이거. 처음에 오자마자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보시고 지금 왜 이렇게 찌들었냐고 막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의 사건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시고 막 출장을 가고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겉으로는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업체를
뭐 때린다라는 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우리 인규 조사관이 이제 우리 카르텔에 왔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카르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잘해봅시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나 뭐다 해서 집안에서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언제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눈을 두드려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공적인 그런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여러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도 하는 게 적극 행정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할 때 애매하면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은 인기 조사는 되는 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아마 그런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줘서 고맙고 그건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인기 조사관님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회사가 살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적극적인 자세 항상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